전 무용하고 있는 조형준이고요. 일단 제가 이런 데 있어도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건축이랑 무용을 계속 협업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공연을 보러 가는 극장에 대한 생각을 했고요. 네, 저희는 극장이라는 공간의 제약들에서부터 그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움직임이나 무용은 굉장히 입체적이거든요. 네, 입체적이잖아요. 네, 평면 TV 보듯이 보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남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을 건축가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공연의 형태와 개념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해봤고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극장을 벗어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건지. 네, 로비고요. 특정한 목적이 있지 않아서 사람들의 다양한 움직임들이 많이 포착이 됩니다. 제가 2층에서 저기 로비를 한참 봤는데요. 저기 일정한 간격으로 점들이 찍혀 있었어요, 타일에. 저게 한참 보다 보니까 좌표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움직임의 동선을 이렇게 패턴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의 동선을 눈에 보이는 패턴으로 만드는 작업을 했고요. 동작을 먼저 만들고 그것들을 저 연습실에 있는 좌표에다가 입힙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기록하는 형태로 해서 이런 하나의 패턴들을 그림 같죠? 패턴들을 만들었고요. 이것들을 이렇게 쭉 엮어서요. 네, 이런 패턴들, 움직임의 패턴들을 여러 개를 만들었고요. 이것들을 다시 쭉 이은 다음에 이 로비를 통과하게 되는 무용수의 동선들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것은 세 명의 무용수의 색깔별로 무용수의 동선이고요. 로비를 통과해서 복잡하죠. 네, 이것들을 필요한 부분들만 이제 남겨서 좀 단순하게 만들어봤고요. 관객들이 저렇게 무용수를 따라서 로비를 쭉 통과해서 이동하면서 보는 형태였고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저렇게 퇴장을 마지막에 합니다. 네, 보러 온 관객들도 있지만 저렇게 우연히 로비에 있다가 보신 관객분들이 더 좋은 자리에서 본것 같기도 하네요. 네, 드디어 미술관입니다. 네, 공연이 이제 미술관으로 들어갔는데요. 미술관이라는 곳 자체가 미술관이라는 곳 자체가 공연을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술관에서 전시를 보는 것처럼 무용 공연을 보려면 어떤 형태여야 할까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시와 공연 또 어떻게 다른 것인지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거 역시 바닥에 있는 격자 형태에서 스티로폼 블럭을 생각하게 됐고요. 이런 것들을 쌓는다라는 단순한 방법으로 의자나 기둥, 벽, 뭐 다양한 공간들을 만들 수 있었고요. 저건 미술관의 형태입니다. 1층에서 보면 저렇게 입체적이고요. 2층에서 보면 굉장히 평면적인 모습들. 네, 그리고 공연 자체가 비선형적으로 끊어져 있어서요. 전시의 형태를 닮아 있기도 하고요. 공연과 전환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것들을 수차례 이제 경험함으로써 관객들은 공연의 패턴을 학습할 수 있고요. 이거는 내일이랑 모레 저희 공연 포스터입니다. 학습하러 오셔도 되고. 네. 저희 세 번째 장소고요. 이거는 앞에 두 공간과는 조금 다른 성격이고요. 좀 닫힌 공간에서 뭐 원리는 저기 있는 벽들이 위에서부터 천천히 내려오게 되고요. 내려오면서부터 무용수가 노출되는 것도 있고요. 저렇게 쌓아서 만들었고요. 저 안에 처음에는 뭐가 있는지 이제 모르는 상태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무용수가 안에서부터 빛을 가지고 저런 퍼포먼스를 시작하게 되면 안에 뭐가 있구나 하고 이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구멍으로 이렇게 훔쳐 보시더라고요. 보시다가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네, 이게 틈 사이로 보면 이런 모습들, 부분 몸의 신체 부분들이 이렇게 보이는 형태였고요. 네, 이제 위에 쌓여 있던 벽들이 조금씩 허물어지면서 무용수가 조금씩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네, 신기한 거는 이렇게 무용수가 점점 노출되면서부터 벽에 바짝 붙어 있던 관객들이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벽이 더 점점 내려갈수록 무용수와 관객들의 거리가 조금 더 생기고요. 이 벽들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평면의 형태로 바뀌었을 때 관객들은 완전히 떨어져서 자리에 앉아서 집중해서 끝까지 공연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이런 형태이고요. 예, 저거 저희 팀 이름이고요. 무비입니다. 폼을 뒤집은 거고요. 폼 나는 것보다 그냥 그런 것만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집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